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바대학교 박성욱입니다. 우선 그 10회 국가통계 방금론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다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통해서 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이 통계 개발에 왔더니 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준비 잘 된 데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경제 시대 패러다임 전환과 뉴 GDP. GDP는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총생산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요거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19도 저희가 겹쳐서 경제상도 되게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로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지난 7월에 디지털 뉴딜도 나오고 했을 때 저희가 늘 경제를 지표로 내세운 그 저희가 아는 국내 총생산 GDP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잘 반영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논구를 해왔고요. 오늘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 나가면 좋겠다라는 제안과 함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천천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대면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퀴즈를 먼저 내고 시작을 하는데요.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 준비한 퀴즈는, 지금 그동안 저희가 학교나 그다음에 연구소나 지금 각각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누가 과연 리드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제가 이제 묻고 싶어서 첫 번째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없어서 제가 자문하고 자답을 하면, 원래 예전에는 뭐 CEO나 CTO가 항상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지금 리드를 해왔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전 세계에 있는 코비드19라는 상당한 팬데믹 현상으로 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전환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제가 어제도 과학기술 법학회를 참석을 했고, 오늘 저녁에도 아시아기술혁신학회를 제주에서 참석을 하는데, 이게 다 온 오프라인으로 겸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에서도 다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학교에서도 저도 지금 강의를 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강좌, 그 다음에 학점 교류제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부분이 올해 코비드19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은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에 대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뭔지 이걸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간단한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는 사전에는 이게 맞지 않는 단어라고 해서 이게 언택트를 합해서 언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나라는 벌써 작년 그 전부터 이 언택트라는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95년 이후의 세대를 지금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들은 작년 통계에도 보듯이 이 언택트 문화를 향유하고 또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패스트푸드를 보면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언택트 문화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화나 소비 측면에서도 보면 20, 30대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세대를 구분을 할 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뭐 Y세대, Z세대 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승합차 그 홍보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 이렇게 해서 세대가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그 관심사가 틀린 부분을 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동차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세대들을 구분할 때 지금 여기 표에도 보시다시피 출생 연도로 저희가 보통 베이비붐, X세대, Y세대, Z세대를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 사용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Z세대, 95년 이후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디지털을 가져온,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를 모태신앙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가졌던 친구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걸 구분할 때는 뭐 베이비붐 X세대는 뭐 상호명을 좀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네이버나 다음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Y세대는 구글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Z세대부터는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비중을 높여가고 또 달리하는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요 Z세대가 저희 언택트 문화에 되게 가까이 갔던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 그 전에 많이 해오고 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표에도 보다시피 이게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요. 일부러 통계청 자료를 뽑았는데요.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현황을 보면 이 점점 추세가 온라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PC 기반보다는 이 모바일 기반, 즉 핸드폰으로 기반으로 해서 쇼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비중을 훨씬 높여가고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키오스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키오스크도 그냥 키오스크가 아니고 요새는 3D 기술을 접목해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언택트가 잘 아다시피 코로나19하고 합혀졌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이게 우한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50%를 재택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저희처럼 저희는 국립대학인데 한박대학교는 국립대학인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플랫폼을 다 쓰게끔 이렇게 해서 뭐 줌도 유료화한 아이디를 저희한테 발급해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인터넷 쇼핑도 PC 기반보다 모바일 쇼핑이 훨씬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받고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이 신생활을 하는 그런 활동이 많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상으로 조금 돌아보면은 실물경제가 엄청 약화됐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표를 보여줄 텐데요. 그 다음에 주가나 유가 같은 것도 물론 많이 하락이 됐고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안 뜨고 뭐 배도 안 단다고 해서 저희가 언론으로 많이 잡혔듯이 유가가 많이 하락돼서 저장 비용을 지불해서 들 만큼 많이 이제 하락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또 필요한 기술이 뭐냐 보면 이 코로나 시대의 핵심 기술은 또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이렇게 약자를 뽑아서 줬는데요. 우선 이제 코로나의 C는 클라우드입니다. 그 다음에 온 디맨드, 리모트, OTT, 뭐 네트워크, AI, AI 빅데이터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 앞에 있는 코로나 기술이 이 앞으로 언택트 시대는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 인프라 기술로 발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저희가 재택근무하고 뭐 넷플릭스를 많이 본다든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비대면 요것도 지금 비대면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텐데요. 그러려면 어딘가 이제 데이터도 저장이 되어 있을 게 필요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온라인 스트림이랑 다 연결이 되고 속도도 하려면 네트워크도 연결되듯이 이게 하나의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기술들이 조합해서 연결돼서 이 연결된 기술이 더 시너지를 내서 필요한 기술로 이제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온 디맨드 그다음에 원격으로 또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친구들이 집에서 자택 근무를 하는데도 온라인을 통해서 거기 있는 온라인 내부망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어제도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온라인만까지 접속하는 것은 이제 개인 보호 뭐 이런 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걸려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활발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OTT 그리고 5G가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많이 내세우고 했었는데 이것도 좀 지지분전했던 게 아마 코로나나 언택트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AI. 그 다음에 AI가 또 사람보다 먼저 흐름이라든지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주는 기술로 이제 발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쓸모 있는 기술로 발달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라 예전에 관심 갖던 환경 오염도 AI 그다음에 감염병 같은 경우도 다 치료 기술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핵심 기술은 또 코로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제 사항을 잠깐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여기 보시면은 요 IMF 그다음에 금융 위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요 중국, 독일 포함해서 저희 나라까지 이 성장률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 나타난 편인데요. 98년에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로 이제 번지면서 국제적으로 위기 관리가 이제 됐었던 상황에서 저희 성장률이 이게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때 IMF 때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센 그 위기가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요거 보면은 또 2008년, 9년 이렇게 성장률이 쭉 이렇게 내려감을 이제 보실 수 있었고, 요거는 이제 2000년 초반 아직은 이제 마진이 덜 된 건데요. 초반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지금 경제가 많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고 내년까지 이게 지속된다고 했을 때 많은 제조업들이라든지 그 소형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게 더 힘들어지고, 큰 기업도 그 항공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선박회사 같은 것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많이 이게 하방의 형태가 좀 뛸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 발생되는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가져올 건데, 특히 이 7대 분야 30개 트렌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크게 7대 분야는 지역 사회, 그다음에 기술, 건강과 과학, 정부, 선거, 그다음에 세계 경제, 라이프스타일, 이렇게 많은 이쪽 분야에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유 경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유 경제, 고립 경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건강도 더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질 거고, 앞으로 선거도 계속 온라인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좀 이게 변화를 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화된 이 온라인 상황에서 키워드는 온라인하고 스마트워크가 키워드로 이제 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컴퍼니,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 공장에서 각각의 키워드들이 이렇게 B2C 문화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기업 문화도 스마트워크, 그러니까 집에서 각각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공장도 무인화나 자동화, 이런 추세로 점점 바뀔 걸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코로나 기술이 뜰 거라고 말씀드릴 때도 좀 드렸지만, 이제 빅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용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사업들이 또 나올 거고요. 지금 최근에 데이터 3법도 이야기 나오고 마이데이터도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게 다 데이터 증가하고 영향이 있을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벌써 이렇게 이제 5월에 포스트 코로나가 오니 그를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코로나 전, 비포 코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 후, 애프터 코로나로 이렇게 나눠서 BCAC로 이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앞으로 대응 과제들을 총 8가지 이렇게 뽑았고요. 그게 이제 보경 환경, 경제 환경, 기업 경영, 사회 가치, 교육 환경, 요 형태에 따라서 BCAC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앞으로 보경 부분은 어떤 부분,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방역, 요 부분을 지금 이제 K바이오, 요런 쪽으로 이제 나가서 과제를 좀 발굴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측면에서도 비대면 사업 쪽을 좀 육성해서 하겠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가까이 있는 저기 창진원, 창업진흥원에 평가를 갔는데, 중기부에서 3천억 정도, 2,888억 정도를 올해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그 비대면 활성화하게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떴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중기부도 이 비대면 쪽에서 올해 3천억 가까이 예산을 좀 투입하거든요. 대단한 예산이 투입된 거니, 이게 이제 비대 산업 쪽으로 많이 육성할 거고, 이게 또 내년에도 또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유 경제, 고립 경제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그 공유 경제가 뭐 에어비앤비부터 포함해서 되게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이 경제가 뜰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주식도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A뿐만 아니라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이제 방역이라든지 요 감염병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 공유 경제가 좀 이렇게 밀리는 좀 추세가 나오면서 저희가 말하는 고립 경제가 또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경제, 고립 경제가 이렇게 또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 의해서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간다, 또 데이터 경제로 간다,
이러면서 되게 이 단어들을 좀 혼동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테플이라는 데 보고서에서 거기 기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나와 있는 정의와 데이터 경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서 이 단어들을 쓸 때 좀 자 구분해서 쓰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의를 가져왔고요. 우선 디지털 경제는 95년, 그러니까 199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처음으로 이 책에서 디지털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물리적 혹은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디지털 통신의 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 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정의를 하고 있고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지식 기반 경제도 디지털 경제다라고 네그로폰테는 좀 정의해서 쓰고 있고요. 데이터 경제는 제가 작년부터 이 데이터 경제에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기고라든지 이 신문에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경제가 2011년 데이비드 뉴먼이 가트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경제다라는 정의로 데이터 경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진흥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각각 정의를 해서 이 데이터 경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태생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하고 데이터 경제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가치는 디지털 경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를 좀 창출하겠다라는 게 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가치로 이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범을 제가 네그로폰테 9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지털 경제. 그래서 90년대 말에 이게 출범이 돼서 좀 나왔고 데이터 경제는 2011년 처음에 말씀드린 보고서, 같은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기반은 사이버 기반 네트워크나 상호 연결성은 디지털 경제에서 강조하고 있고 데이터 경제는 이 데이터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좀 가치를 창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의사결정 지원에 좀 상품화하고 또 요 데이터 경제에서는 또 과학화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또 뒤에 슬라이드에서 발표할 텐데 요런 데 좀 관점을 둬서 좀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가 좀 구별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18년 11월부터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2020년 1월 9일 올해죠. 올해 이제 국회 본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자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의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신용정보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글짓기 좋아한 분들이 개망신법 이렇게 적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개망신법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3법을 지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AI, 클라우드, 그 다음에 IoT, 저희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가치 창출할 수 있고 데이터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규범을 정리하고 법으로 좀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1월 9일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준비 중이고 지금 의견 수렴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3법의 장점은 요 데이터 경제 활성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계속 언급되는 AI, 그다음 핀테크, 자율주행차 이런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뉴딜에서 나온 디지털 그 뉴딜에 관련되는 이런 산업에 이제 육성을 도움이 줄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를 도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거고 또 개인 정보 보호 체계도 이론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자는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 돼서 보다 나은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약점도 물론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한쪽 측에서는 이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논의를 더 하자라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너무 손쉽게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또 이게 기업이 이득을 벗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이 데이터에서 내 데이터는 내가 이제 지정한 것
만 이게 가자 해서 지금 이제 흐름도 이제 마이데이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저희가 중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적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경제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데이터 경제 사용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기반의 오픈 데이터, 민간 데이터. 이게 그 가트너 보고서에서 나온 처음에 데이터 경제의 정의가 오픈 데이터, 빅데이터, 민간 데이터부터 시작하는 데서 가치 창출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밑에 기저에 오픈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벤더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 사용자하고 벤더들하고 중간에 낀 이제 브로커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데이터 공유자, 제공자라고 저희는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수요자, 소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데이터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경제는 범위가 어디까지 데이터 경제냐? 데이터 경제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직접적인 범위하고 간접적인 범위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직접적 범위는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 사람들은 데이터의 흐름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 데이터를 먼저 생성이 되면 이걸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요거를 아까 클라우드처럼 이게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 전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쓸 수 있게끔. 그런 단계가 있는 전장, 저장, 관리 단계가 있는 거고 또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해요. 이걸 데이터를 이제 마사지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말을 하는데 데이터를 이제 가공, 유통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이거를 진짜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시각화하고 이거를 이제 사파에 쓸 수 있게끔 분석 활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이는 수집, 생성, 저장 관리, 가공, 유통, 요 분석 활용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를 저희가 직접적 범위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범위는 기업, 공공, 개인이 이 영위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데이터 범위까지 이 간접적 범위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화진흥원에서는 간접적 범위를 되게 이제 크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었었는데요. 기업에서 새로운 시장이라든지 고객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뭐 비용을 절감을 한다든지 뭐 행정 효율을 높일 때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데이터 관련 일자리 창출해서 뭐 기계 학습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정부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펴보면 데이터 경제가 지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게 과제가 좀 생성돼서 좀 활발히 좀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는 이제 이 빅데이터 기술과 의사결정 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R&D에 지원하고 또 과학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제가 과학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으로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드론에서 세계 최강자고 이렇게 CCTV에도 세계 최강자인지 이 데이터 관련된 거를 육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쪽으로 활용을 이제 많이 하게끔 이 플랫폼을 지금 오픈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EU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있고 일본에서도 5대 신성장 전략 분야의 데이터를 좀 쓰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그에 딸린 속한 기업은 그 맞게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GE도 테스코, 지멘스, 코마츠라는 기업도 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기업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가 많이 지금 활용되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하는데 작년도 이제 과기부 조사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데이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잘 하려면 이게 정제가 돼야 되고 또 필요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관련 데이터는 좀 부재하는 걸로 우리가 나와 있어서 국내 기업은 좀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또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게끔 정제도 잘 해야 되고 요 앞에 직접 범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1년의 순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 경제로 넘어오면서 경제 지표를
간략하게 새로운 뉴 GDP를 제가 제안을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저희 나라에서 쓰고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국민총생산을 많이 썼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에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재화 및 서비스 총액을 나타내는데 이게 주로 이제 80년대까지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해외 자유화가 제가 88년부터 기억하는데 해외 자유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게 이제 잘 쓰여 오다가 시계가 바뀌면서 80년대 이후에는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을 합이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이 개념을 잘 써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라 간 경제의 지표를 구분을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로 하면 저희 나라가 미국, 뭐 EU, 중국 이렇게 이어서 대한민국이 10위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 기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 총생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해 왔듯이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내는 특징들을 보면 플랫폼하고 생태계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지금 디지털 제품이란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속도 또한 되게 빠릅니다. 지금 변화된 속도 또한 되게 이제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도 다양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무형의 자산과 또 가치 창출의 새로운 또 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권한이 또 우리 개인정보 우리 아까 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하게 또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공간도 지금 각각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도 변화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촉발자가 됐겠지만 언택트 문화로 많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게 이제 글로스 데이터 프로덕트입니다.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에서 처음에 설명할 때 4차 산업도 있고 데이터 경제가 바뀌면서 어떤 거를 이 지표로 삼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 정부들을 계속 보면은 뭐 녹색 경제, 그다음에 창조 경제. 근데 이번 정부가 이제 그 4차 산업으로 기치를 걸었는데 저는 이제 좀 데이터 경제를 좀 기치를 들었으면 더 이게 데이터 쪽이 더 발전이 되면서 더 이제 관심을 받았을 텐데 여튼 4차 산업 혁명으로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딜도 발표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데이터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지표가 좀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도 2019년 1월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요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어를 제가 이제 살펴봤죠. 요 문헌을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2019년 제가 4월에 이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를 데이터 총생산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데이터 총생산을 번역을 해서 구글에서 이제 데이터 총생산을 치면 이제 제가 쓴 것부터 쭉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입했다기보다는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총생산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 지표로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GDP를 대신해서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 데이터 총생산 GDP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볼륨, 유시지, 액세빌리티, 뭐 컴플렉시티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양, 뭐 사용, 그다음에 접근성, 복잡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양은 그 말에서 나왔다시피 그 볼륨 데이터를 쓰고 있는 총 절대 양 이게 이제 그 볼륨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유시지는 그저 사용자 수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은 우리가 이제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사용성과 접근성을 이제 허락하는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복잡성은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1인당 광대 소비량 그러니까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죠. 이 측정 지표로 네 가지로 이 GDP를 이제 구성해서 측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2차원 차원에서 이 접근성하고 복잡성만 비교를 해보면 특이사항을 제가 네모박스 빨간색으로 이제 두 개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저희 나라, 하나는 이제 중국을 이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복잡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1인당 광대역 수니까 높고 또 접근성도 제도 측면에서 많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축으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 데가 그림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되게 높은 편으로 되어 있죠.
그 좌측으로 보면 좌측으로 갈수록 여기 이제 조금 활용도가 낮는데 이 보면 러시아라든지 인디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중국이 들어 있죠. 중국이 좀 하향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요소만 본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구분해서 보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순위가 1위가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 대한민국이 5위고요. 중국이 3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아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중국은 볼륨하고 유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알다시피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트래픽량도 많고 그래서 볼륨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이거를 쓰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요소를 구분하면 이제 중국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나라도 순위가 그 국내 총생산 GDP로는 10위였는데 이걸로 이제 활용을 하면 5위 이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데이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정책의 이제 과학화로 좀 활용이 되면 좋겠다. 통계청에서도 통계 자료들이 좀 이렇게 과학에 쓸 수 있는 증거 기반의 데이터로 좀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 과학기술 정책의 이제 과학화라는 게 정의가 5년도 2005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이게 정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재반 활동이 증거에 기반을 두자, 데이터에 기반을 두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작업이라든지 정책을 짤 때 요 좀 데이터를 활용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 NSF의 사이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원, 연구비를 나눌 때 그다음에 정책 과정에 요 분석 도구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IH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요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경우도 여기 살펴보시면 각각 데이터를 잘 활용한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NTIS라고 이제 그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라고 국가 R&D에서 들어가는 모든 돈은 여기에 데이터가 모입니다. 논문이라든지 보고서가 몰리는데 여기서 제가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이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 기간은 총 17년, 18년, 19년 해서 2017개가 나왔고 사업비도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애틀이라든지 키스티가 이게 연구 기관으로는 데이터 경제에서 활발하게 연구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생태계면 그러면 산학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뭐를 해야 되냐? 정부는 이제 데이터 경제가 잘 활용하려면 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하듯이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좀 더 잘 정책을 짜주면 좋겠고 또 디지털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요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되면서 요 전환을 또 디지털 전환으로 잘 가게끔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는 정부의 기대 효과는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들이 변화를 디지털이라든지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 선도 국가로 좀 도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조를 한다든지 데이터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연도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도 요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게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까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화를 하듯이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걸 정부 출연연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요것들을 잘 쓸 수 있음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 문제라든지 감염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사회적 변화가 많이 저희한테 이제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도 지금 분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금 쓰고 있는 국내 총생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새로운 경제 지표인 데이터 총생산을 좀 써서 그거를 좀 정부 측면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게 좀 관리나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지표가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양,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접근성, 복잡성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더 추후에 또 지표를 또 생성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를
과학기술의 과학화 사례를 보듯이 증거 기반의 데이터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데이터가 잘 쓰였으면 좋겠고, 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를 서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d like to thank Dr. Young Chun of the 통계개발원 for the invitation to speak at this important conference. I'm going to speak about my research in neuroscience, which is also at the bord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 particular, I'm going to talk about my work in connectomics of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cerebral cortex. You've all seen pictures of brains like this. There's a wrinkled up sheet on the surface of the brain that's called the cerebral cortex. If we take a slice through the brain, a so-called coronal section like this, we can see what the brain, the inside of the brain looks like from this two-dimensional cross section. And you can see that the cortex is this wrinkled, crumpled up sheet on the surface. This sort of dark colored thing inside this cartoon. And if you want to see a more realistic depiction of the cortex, I have a similar coronal section of a monkey brain. And so in the dark purple right here, you can see the cerebral cortex of the monkey. Now, more precisely, we were looking at the neocortex, which is sometimes called cortex for short. And it's the sheet covering the outer surface of the mammalian brain. And in the case of the human neocortex, it's the area roughly of a dish towel, but the thickness of millimeters. And you should also know that the cortex is enormous in humans compared to other mammals. And that's why the surface of the human brain looks wrinkled. That sheet has become so large an area that it doesn't fit neatly inside the skull, and it has to be wrinkled up in order to fit inside the confines of the human skull. And the human cortex is large, both in absolute volume, you know, that the human brain is very large compared to that of other animals. And also in the fraction of brain volume. So the fraction of the human brain that's devoted to the cortex is much larger than the fraction of a mouse brain, for example, that's devoted to the cortex. And because of these evolutionary considerations, it's long been thought, since the 19th century, that the cortex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human intelligence. Now, you've all seen pictures in which the surface of the brain, the cortex, is divided into regions supporting diverse mental functions. And this is a kind of, this idea is so familiar to people, the idea that the brain might look like a map of the world that's divided into countries, and the cortex can be divided into regions. Here is a cartoon version of that, which makes fun of the idea. And you can see that the cortex of this New Yorker cover is divided into regions devoted to Scarlett Johansson, algebra, and so on and so forth. Now, of course, the real functions of cortical regions are different, but you get the basic idea from a cartoon like this. Now, one of the interesting aspects about the cortex is that although the regions of the cortex support many functions, they might support vision or hearing or so-called executive function, motor control, so on and so forth. But if you look in a microscope at every region of the cortex, it looks very similar. The microstructure appears similar. And here's a blow-up of that. On the right-hand side, you see a cross-section of the cortex as you a zoomed in version of what you saw before. Those black dots are the cell bodies, the round parts of neurons that contain nuclei. And
This is just to tell you that neuroscientists, specialists say that the cortex has six layers. Now, on the left-hand side of this photograph, I put a layered cake, and it's pretty obvious how many layers the cake has, but it's less obvious that the cortex has six layers. But some of the layers are obvious. For example, this layer on top, that's called layer one. That doesn't have a lot of cell bodies in it. And this layer right here is called layer four. You can see sort of small cell bodies that are fairly dense, and so on. And this right down here is layer six. So those are, you can sort of see that even to a non-expert eye, there's some kind of layering structure inside the cortex. Now, that layered structure is, there's variations, it's roughly the same throughout the entire cortex. And so that's given rise to a kind of legend about the cortex, which is that there is a canonical circuit, a repeated circuit element in every region of the cortex. And this canonical circuit is kind of magical because it's capable of any computation. It's capable of anything, any task that you throw at it, whether it's vision or hearing or arithmetic or whatever. Now, some people have argued that, well, every part of the cortex looks the same just because we don't have the technology to see the differences. And so there's another school of thought that says, well, there may be some basic circuit that's repeated throughout the cortex, but that circuit is customized for the different functions of the cortex. And that customization might occur by genes. Maybe the genetic program unfolds differently inside each region of the cortex. Or another possibility is experiences. Maybe the circuitry gets modified inside each region of the cortex to be customized for the function of that particular region of cortex. But up to now, I would say that it's difficult because we don't even have a very good technology for seeing what these differences are. And so you could say that what I've become involved in is a kind of big data approach. And this happens to be a team effort between three institutions, the Baylor College of Medicine, which has observed the activity of every neuron inside the living brain of a living mouse, not the entire brain, but inside a small piece of cortex in a living mouse. And then that mouse was flown to Seattle. I don't know whether it was business class or economy, but once the mouse got to Seattle, its brain was preserved for posterity. And that little piece of cortex that was imaged at Baylor in Texas was imaged with even higher resolution using electron microscopy. And the data from all those images was sent to Princeton for analysis. And that analysis has gone on now for several years, and we're very happy to say that the results of that analysis, at least the provisional results of that analysis, are public at this website called Microns Explorer. And this is a website created by the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 and it contains the raw data and the derived data, which came out of our analysis so far. And so I'd like to show you that Microns Explorer, you can go and navigate to it and click on the links yourself. So here's the real Microns Explorer website. And you can see it's a joint effort right here. And you can also visualize the neurons that were studied inside the cortex of the mouse brain. And so these are three pyramidal neurons. So the most numerous kind of neuron in the cortex is called a pyramidal neuron. And different neurons here are different colors. You can see these many branches of the of these pyramidal neurons are covered with little objects
called dendritic spines. They're kind of like the thorns on a rose. And that's one way you can actually recognize pyramidal neurons, because their dendrites are so spiny. And this is actually a little bit too much to look at, so let's just get rid of two of these neurons. And so we're left with only one neuron being visualized. And you can see that there's a much narrower kind of branch coming out of the neuron, and that's called the axon. The axon is extremely thin, and it's not covered with these thorn-like protrusions. And for a pyramidal neuron, the dendrites are the input to the neuron. So they receive signals from other neurons, and the axon is the output. The axon sends signals, outgoing signals, to other neurons. And this is a multi-resolution 3D view. We can rotate the neuron. We can zoom in, and you can see how covered this dendrite is with spines. And it turns out every one of those dendritic spines actually receives a synapse. So it's as if the neuron has a bunch of ears, and those ears are movable, and it can. Well, I shouldn't say they're ears. They're more like hands. They're kind of waiting to touch onto another neuron and then make a synapse where the two neurons can communicate. All right. So what I'm showing you on the right is derived data. The original data is here shown on the left, and these are the electron microscopic images that neuron came from. And these are 3D. This is brain tissue is 3D, so what you can see here are successive 2D slices, very thin, 40 nanometer slices through the brain, and the actual images were acquired at 4 nanometers resolution. So this is the very high resolution image of the brain with pixels that are on the order of nanometers. You may be familiar with brain scans from MRI. One pixel in an MRI is more like a millimeter. The pixels here are not even microns, they're on the order of nanometers. So this is a very, very high resolution kind of view of the brain,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see in the media from brain scans. Inside a cubic millimeter, a single voxel, a single pixel in MRI would fit 10 to the 15 pixels, a petabyte of image data, at this resolution. Okay, so let's zoom in on one of these dendritic spines. And the reason I'm doing that is I want to show you a synapse. So this green object right here is a cross section of that dendritic spine where the crosshairs are on the right. And this purple, that is a piece of an axon. All right, and the little circles inside this axon right here, those are called vesicles, and they contain molecules called neurotransmitter. So when the purple neuron wants to send a signal, it releases the contents of the vesicles into the space between the purple neuron and the green neuron, and the green neuron senses that. And you can see right here that this is the synapse. So the two neurons are holding onto each other like this, and that's the location at which they communicate to each other. And the communication is unidirectional at each synapse. So the purple neuron is the sender, and the green neuron is the receiver. The purple is an axon, and the green neuron, that's a dendrite. All right, so how did we get all this? Well, I should say that in the olden days, in order to create these 3D reconstructions of neurons, somebody had to manually go through and color
every cross section of one of these neurons. That's the way the reconstruction was done. And as you can imagine, that might take a very long time. And so you can see right here that with deep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create a segmentation of this image into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s of neurons. This entire image has been colored. You know, it would take a huge amount of time, probably centuries, for a human being to color every single piece of every neuron inside this volume. And so no matter where I click, there is a neuron that's been reconstructed. It's taking a while to show up here on the right, but I'm going to go back to the presentation right now. All right, so now you have an idea of the data that we, the primary data and the derived data that we've made available on the Micron's website. The volume that we reconstructed by AI, deep learning AI, also there's human proofreading involved. So the AI is not perfect. It still makes some mistakes. So humans have to go through and correct some of the mistakes. So what you're seeing in this picture is a so-called proofread neuron, where the mistakes of AI have been corrected by human experts. This is a pyramidal cell in so-called layer 2-3s. I said that cortex is 6 layers. This is from this volume right here, which is about 250 microns long. That volume comes from the upper layers of the cerebral cortex. And this rendering right here shows you that we proofread over 300 pyramidal cells. And the gray is showing you how densely, it's not all of the volume, but it covers, those 300 pyramidal cells cover a large fraction of the volume. And, you know, on the right in color, we're showing a cutaway of just a subset of those cells. And we also find, remember, we have the synapses. AI is identifying the synapses inside this volume. And what we can get is a graph in which every node is one of those cells, so 334 pyramidal cells. And we have almost 2,000 synapses between those cells. They are denoted by arrows in this diagram. So an arrow from one neuron to another is a synapse, or multiple synapses sometimes, from one neuron to another. So here is a graph, a directed graph, which is representing the connectivity between neurons in that tiny little piece of cortex. Now, I should say that sometimes I want to repeat that if I have one neuron and a second neuron, there might be several synapses between neuron from neuron 1 to neuron 2. And that's denoted right here. I think the blue arrows are cases where there's two synapses, and the red arrows are cases where there's three synapses, so multiple synapses mediating one so-called connection between neurons. All right, so now that we have a graph, we're faced with an interesting challenge. We have the, I should just say, so this is, you could call this a connectome. It's not really a connectome yet, because connectome means a map of neural connectivity over an entire brain, or all the neurons in a brain, or all the neurons in a particular structure in the brain. This is just a tiny little piece of the cortex, so it's a bit of a stretch to call it a connectome. But this idea that we have a directed multigraph as a representation of this circuit's connectivity, that's the notion, that sort of is a mathematical way of thinking about what a connectome is. And I should say that the history of connectomics is several decades already. The first connectome that was found was that of C. elegans, which is a little worm. Right now, many people, including us, are racing to find a much bigger, so that the C. elegans connectome is 300 neurons. Right now, people are racing to find the connectome of the fruit fly,
which is more like 100,000 neurons, a much bigger task. And we have a site called Flywire, where people are trying to reconstruct the entire fly brain. But what's interesting about the cortex is that it's obviously much bigger and more intricate structure. And so it's been more difficult to get connectivity information out of the cortex. And not only that, I would say that getting science out of circuit diagrams for the cortex could be more challenging too. So connectomes, I think it's now accepted that if you're trying to understand a nervous system that is genetically hardwired, then people accept the utility of connectomes. So for example, the fly nervous system, a lot of it is just genetically predetermined. It doesn't, you know, flies can learn, but much of the structure of the nervous system is genetically, much of their behavior and much of the structure of the nervous system is genetically specified. So in the case of the cortex, we know in mammalian cortex, there's a lot of evidence that a lot of its structure is influenced by experience. Experience can change the connectome. And of course, we know that mammals also are remarkable for their ability to learn behaviors, learn things that are not genetically specified. Animals, and especially humans, can do that. So it's a challenge to try to get science out of cortical circuit diagrams. All right, so I'm not going to be able to give you a full talk about this, but I just want to mention a short story that we have, which starts from a classic paper. This is a classic paper from Mitya Shklovsky, who's a leading theorist about the brain and the cortex. And this classic paper is called Highly Non-Random Features of Synaptic Connectivity in Local Cortical Circuits. This paper was from 2005. And what they did was they used a number of circuit, they used an experimental technique that gave them circuit diagrams of just a handful of neurons. We have one circuit diagram of over 300 neurons, but they had lots of small circuit diagrams, each of which is a handful of neurons. And they did an analysis of those small circuit diagrams. These days, people call it a motif analysis. And what did they mean by highly non-random? Well, highly non-random was defined as a large deviation from the famous Erdős-Rényi model of random graphs. So the Erdős-Rényi model basically says we can generate a graph by flipping coins independently at random, one coin for every possible edge in the graph. And what they found was that bidirectional connections are four times more frequent than you would expect from the Erdős-Rényi model. And they also found that many of the highly connected triplets are also overrepresented. So you can see 1 through 16 here. These are all the possible three-cell motifs. Here's motif 1, which is I've got three cells that have no connections between them. But if you look at motifs 10 through 16, you can see that every pair of neurons inside that triplet has some connection between them. And so you could call these the highly connected triplet motifs. And all of these are overrepresented relative to the baseline. The baseline right here is the prediction from the Erdős-Rényi random graph. So these findings of overrepresented motifs, well, first of all, they're interesting in themselves. If you've got brain connectivity, we need to have some kind of description of the low order statistics. But what does it tell us about the way that the brain works? Well, it turns out there's another tradition in neuroscience of network models of brain function, and in particular, network models of associative memory. And according to these models, I don't have time to explain them fully. According to these models, memories are stored in your brain as highly connected groups of neurons. And
These overrepresented motifs have been interpreted as statistical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such groups inside the brain. So these motifs are important because of their implication for theories of how the brain works, long-standing theories, you know, that have been proposed and studied for the brain since around 1970. So we decided with this data that we could re-examine this question of non-random motifs, and because of our data, we could apply a different model of random graphs. It's a well-known model called the configuration model. And the configuration model is defined as the uniform distribution over all graphs with the same degree sequence. So remember that degree is the number of partners. The degree of a node is the number of partners of that node. And we can have in a directed graph both out degree and in degree. And the degree sequence is the set of all degrees. And so you can imagine that you could define the set of all graphs with some fixed degree sequence, graphs that share a fixed degree sequence. And then the configuration model is the uniform distribution over all such graphs. This is often a very interesting model to explore in when you're trying to model graphs in which the degree is highly non-uniform. And that is the case in our cortical wiring diagram. And the Erdős-Renyi model may not be very appropriate because in that model, degree is statistically uniform. You're flipping a coin for every connection, and you know every that means that on average, every node will end up with the same degree. And so this analysis was, this is a very large project involving lots of people, engineers, students, and postdocs, but this particular analysis was spearheaded by two graduate students, Tony Yang and Tommy Makrina. And it's known how to sample from the configuration model. There's a trick called degree preserving rewiring. And all you got to do is you got to find some neurons. And here's an example. Here's a group of neurons. And look at these two red edges right here. If we swap these two red edges, it's going to give me a different graph. But the in degree and out degree of every node is completely unaffected. And if you do this Monte Carlo procedure, you can sample from the configuration model. All right, so what do we find? Well, here's a graph, and the baseline is what you would expect from the Erdős-Renyi model. The red X is what we observe. So here's a disconnected pair of neurons. This is a unidirectional connection, and this is a bidirectional connection. And so you can see that we reproduced the fact that this X is much higher than this baseline reflects the idea that bidirectional connections are strongly overrepresented relative to the Erdős-Renyi model. But you can see that if you apply the configuration model, the average number of bidirectional connections is right here. It's this circle right here. This is also overrepresented relative to the Erdős-Renyi model. And by the same token, this red X right here is not so much it is above the prediction of the configuration model, but the gap is not nearly as large as the gap between the red X and the Erdős-Renyi model. So the overrepresentation is greatly reduced when we apply the configuration model. And we can play the same game with the three neuron motifs, the triplet connections. So here's the same set of 16 possible three cell motifs. And the red box on the bottom marks the so-called highly connected triplet motifs. And you can see that for these highly connected motifs, many of the red X's are well above the prediction of the Erdős-Renyi model. But you can see that the circles right here, these circles are also well above the Erdős-Renyi model. And
typically the red X and the white circle, the observed counts and the predictions of the configuration model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So the triplet connectivity fits the configuration model quite well. And so these claims of highly non-random have to be revised if we apply the configuration model. All right, so the conclusion then is that although these motifs are highly non-random relative to Erdős-Renyi, the randomness, they are weakly non-random relative to the configuration model. There's not a striking statistical deviation. And so there are some deviation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deviations are a lot smaller, a lot less striking. And so what we can say is that testing network models of associative memory that's definitely going to require more subtle analyses and theory also to understand whether the predictions of these models are really consistent with or not consistent with motif counts. And I should say this is just one vignette from a preprint that will be released on the bioarchive soon. That preprint presents several vignettes which showcase diverse kinds of scientific analyses that can be done with the data available, which has already been made publicly available at the Micron's website. And so with that, I'd like to thank the members of the team, not just the students who were responsible for that particular vignette, but a team of students and postdocs and engineers who made this project possible. It was funded by IARPA, and we have a very productive collaboration with the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 and the Baylor College of Medicine, who have not only generated the data, but are also working on extracting scientific analyses from these data. So thank you very much.